얼마 전 새로 심은 꽃들도 조금 있고 새로운 꽃들도 몇 가지 피어서 정원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가을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비가 오는 이런 날 정원을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름보다는 봄과 가을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연일 내리고 있는데 한번 정원을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바늘꽃, 가오라들이 예쁘게 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무늬 가오라의 분홍색 꽃과 그 백접초 하얀 가오라 꽃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오전에, 맑은 날 오전에는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꽃인데요. 색깔은 이렇게 분홍색과 하얀색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꽃이 계속 가을까지 오래 피는 부들레아인데요. 흰 꽃과 보라색 꽃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가을까지 예쁘게 피어줍니다. 이 부들레아 꽃은 이게 이제 꽃이 시들면서 씨가 떨어지면 굉장히 밑에서 싹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꽃이 시드는 대로 계속 잘라주면서 가능한 싹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키우고 있는데 뭐 싹이 올라온다 해도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요. 하얀색 요 외성 부들레아가 꽃이 참 탐스럽게 피어서 아주 빗속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쪽 화단은 봄에 아주 봄꽃들이 예쁘게 피었었는데 여름 동안은 조금 주춤해서 화단이 좀 허전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켈로네가 아주 예쁘게 분홍색이 피어서 화사한 모습이고요. 요 켈로네는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필 꽃들이 많이 있어서 다 피면 아주 화사합니다. 가을에 추천드리는 꽃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이쪽에는 레위시아가 한 폭이 있는데요. 레위시아도 굉장히 꽃이 아주 매력적인 꽃이죠. 근데 이게 조금 과습에 약하더라고요. 과습에 약해서 여름을 좀 힘들어 하는데 여름을 잘 견디면 가을 무렵에 또 이렇게 레위시아 꽃이 예쁘게 핍니다. 레위시아 꽃이 있고요. 채송화들도 비가 오면 이렇게 다 꽃잎을 다물어서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맑은 날 활짝 피면 정말 예쁘죠. 지금은 다 다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는 이렇게 그 클레마티스들이 간간이 한 송이씩 두 송이씩 피워줘서 이렇게 또 보라색 클레마티스가 한 송이 또 피어서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아주 색이 예쁜 보라색 클레마티스이고요. 이렇게 한 송이 또 예쁘게 피어서 이 빗속에서 정말 아주 청초하게 보입니다. 올해는 더덕꽃도 아주 많이 피어서 계속 더덕꽃을 예쁘게 보고 있는데요. 이 더덕꽃이 참 매력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은은한 색깔이고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색깔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날려서 피어있는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더덕을 심어서 매년 꽃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아주 원없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더덕꽃이고요. 한번 그 더덕 그 뿌리를 심어 놓으면 월동을 잘 하기 때문에 매년 잘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덕이 꽤 횟수가 한 5, 6년 정도 된 더덕이기 때문에 올해는 포기가 아주 커지면서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피었는데 이 더덕도 해가 묵을수록 꽃이 많이 피네요. 분홍색 켈로네 꽃 앞에 켈로네는 꽃 모양이 거북머리를 닮아서 아주 특이한 꽃인데요. 색깔도 예뻐서 이렇게 화사한 모습인데 분홍색 켈로네 앞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잉글리시 라벤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잉글리시 라벤더는 허브 중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라벤더 종류 중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추위에 좀 강한 허브여서 이렇게 심어놓고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허브인데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보라색으로 예쁘고요. 플록스는 빗속에 조금 꽃잎들이 쳐져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화사한 모습이고 이렇게 다른 색의
플록스도 피기 시작해서 흰색과 진분홍의 플록스들이, 이거는 그 한 번 핀 꽃대 잘라주고 나서 2차 개화를 하는 꽃들이죠. 그래서 처음 피었을 때보다는 조금 키가 낮아져 있으면서 꽃송이는 훨씬 더 많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빗속에 아주 예쁘네요. 토종 무릎도 아주 만개를 해서 아주 연한 분홍색이 은은하게 예쁘게 보입니다. 이것도 봄에 잎이 올라온 후에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잎은 난초 잎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길다랗게 올라오는 그런 토종 무릇입니다.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흥꽁의 비름 꽃이 지금 더 많이 피고 있어서 분홍색이 화사한 모습인데요. 요거는 비가 와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한번 꽃이 피었던 외성 아나벨 수국인데요. 요거는 리메타라고 꽃이 피는 그런 수국인데, 요 수국도 한번 핀 꽃대를 잘라주면 당년지 가지에서도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꽃봉오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꽃이 피려고 봉오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 끝마다 다 봉오리를 달고 왔고요. 요거는 외성으로 크는 아나벨 수국이어서 저희와 같이 작은 정원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수국입니다. 많이 크지 않고 아담하게 크면서 꽃도 당년지에서 개화를 하기 때문에 추위 걱정 없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키우기가 좋은 그런 수국입니다. 꽃이 지금 다시 피려고 봉오리들이 많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분홍 상사화가 예쁘게 피었었는데요. 지금 제주 상사화가 꽃봉오리가 또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상사화는 저도 올해 처음 보는 꽃인데요. 이렇게 봉오리이고 이거 다시 피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상사화는 이렇게 봄에 이파리가 생기고 여름에 잎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종류라서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사화인데, 상사화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주 상사화이고 제가 상사화를 몇 가지를 심었는데요. 여기 옆에는 백양 상사화, 위도 상사화가 이렇게 더 있는데 얘네들은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 상사화가 꽃대가 올라와서 꽃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 꽃은 지금은 봉오리인데요. 피었던 꽃은 시들어서 이제 떨어지고 다시 봉오리가 올라왔는데, 요즘 이렇게 장마철 습도가, 공중 습도가 높아지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신란이라고도 하고 나도 샤프란이라고도 하고 흰색 샤프란이라고도 하는 그런 꽃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예뻐서 여기 사서 심었는데요. 요 꽃은 꽃이 핀 모양이 샤프란 꽃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인데, 이렇게 장마가 시작될 무렵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리기 시작하면 꽃이 핀다고 해서 레인 워터 릴리라고도 불리는 그런 꽃입니다. 꽃핀 모양이 참 예쁜데요. 봉오리인 상태인데 피면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꽃이 계속 오랫동안 피어서 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은 꽃이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데 이제 분홍색으로 피는 꽃은 너도 샤프란이라고 해서 그 꽃도 참 예쁜데, 이 두 가지가 추위에는 좀 약해서 중부지방 이상에서는 노지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요 하얀색 나도 샤프라는 조금 추위에 그래도 분홍색보다는 조금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이제 올해 심어서 조금 보온을 해서 월동을, 노지 활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너무 실내로 가지고 가는 식물들이 많아지면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온을 좀 해서라도 밖에서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요 나도 샤프라는 꽃을 본 후에 겨울에 비닐 멀칭을 해서 한번 노지 활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쁜 나도 샤프란입니다. 얼마 전에 콜치콘 부근을 심었는데요. 이렇게 마침 또 비까지 잘 와줘서 꽃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근들은 심었을 때 물을 한번 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너무 가물지 않으면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꽃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가 와서 아주 잘 자라서 예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콜치콘이고요.
이쪽 화단은 이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예쁘게 1년생 꽃들로 볼 수 있는 화단인데 이렇게 비가 와도 화사한 모습으로 아주 예쁩니다. 비가 와서 이 수생식물들 쪽은 아주 꽃들이 너무 싱싱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꽃들이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잔대 종류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붉은 숫잔대가 아주 존재감이 있게 피어 있고요. 여기 헤오라비 사초는 꽃이 계속 이렇게 피는데 사실 꽃이라기보다는 이 헤오라비 사초의 잎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하얀색으로. 실제 꽃은 그 안에 있는 작은 가운데 있는 게 꽃이고 가장자리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잎이 이렇게 색이 변해서 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치 헤오라기 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헤오라비 사초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흙과 물을 담아서 수생식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빗속에 아주 수생식물들이 너무너무 싱그러워 보입니다. 이쪽에 화분 받침대에 있는 꽃들은 모두 비를 좋아하는 여름 또 더위를 좋아하는 꽃들이어서 이렇게 잘 피어 있고요. 란타나는 여전히 예쁜 모습이고 안젤로니아도 여전히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요 꼬리도 계속 꽃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위에는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실내로 들여서 다년생으로 보거나 아니면 전 안젤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을까지만 보고 또 봄에 모종을 사서 키울 생각입니다. 모든 화분들을 다 실내로 들일 수는 없어서 좀 이렇게 오래 피는 꽃들은 그냥 한 해만 보고 또 봄에 모종을 사서 심어서 보고 하면 그래도 꽃이 오래 피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런 꽃들입니다. 봄에 삽목을 해서 뿌리가 잘 내려서 이렇게 큰 화분에 모아 심은 국화들, 구절초 다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잎을 많이 올려서 좀 더 풍성해진 모습입니다. 이제 가을에 예쁘게 여러 가지 색으로 꽃이 필 거고요. 하얀색 꽃이 피는 옥자마는 비가 오면 훨씬 더 아주 예뻐 보입니다. 빗속에 하얀색 꽃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뒤에 숫잔대는 좀 키가 커서 약간 쓰러지긴 했는데 빨간색 숫잔대와 하얀색 옥자마 꽃이 빗속에 아주 잘 어울리고 싱그러워 보입니다. 옥자마는 봉우리 모양이 너무 예쁘고요. 빈혈을 닮은 옥빈혈을 닮았다고 해서 옥자마죠.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쪽은 천사의 나팔과 또 다투라, 다른 말로 악마의 나팔이라고 하는 꽃을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았는데요. 천사의 나팔은 작년에 그 실내 보관했던 대부분의 천사의 나팔들이 너무 작년에 추워서 많이 얼어 죽었고요. 한 포기가 잘 살아남아서 심어 놓았는데 올해는 아직 꽃이 올라오질 않아서 천사의 나팔 꽃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파리는 이렇게 잘 올리고 있고 천사의 나팔 밑으로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다투라 싹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주변으로 빙 둘러서 이렇게 싹 나온 걸 심어 놓았는데요. 다투라는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봄에 싹이 나온 걸 이렇게 옮겨 심어도 꽃도 잘 피고 이렇게 벌써 꽃봉오리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 보았고요. 올해는 이 천사의 나팔과 다투라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와도 아주 잘 자랍니다. 오히려 비가 오면 더 싱그럽게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요. 이렇게 다투라들이 빙 둘러져 있는데 이 꽃들도 다 피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곽꽃들이 정말 화사하고 예쁜데요. 분홍색과 보라색 곽꽃들이 예쁘게 피었고 또 이렇게 하얀색도 요 사이에 또 피어서 이렇게 하얀색 곽꽃까지 피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색의 곽꽃이 피었는데 이렇게 하얀색도 예쁘게 피워줘서 아주 어울리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해는 겹꽃은 못 보나 했는데 겹꽃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곽꽃이 보면 혹꽃과 겹꽃이 있고 색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1년생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꼭 한번 심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예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심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1년새 꽃 중에서 아주 예쁜 꽃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꽃이 예쁘게 피어서 이 곽꽃들은 작년 씨가 떨어진 거, 그 싹이 난 거를 이렇게 옮겨 심은 건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옥자마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요. 하얀색 꽃이 비가 오면 더 아주 예뻐 보이는 그런 옥자마입니다. 고양이들이 평소에는 마당을 활보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집 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올 봄에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엄마들 몇 마리가 새끼들이 이렇게 집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위에는 큰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전원 생활을 하시면 고양이들을 키워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고양이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시골에 전원에 있는 뱀이라든가 쥐라든가 두더지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 도움도 되고 해서 참 좋은데요. 저희 고양이들은 원래는 마을 고양이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밥을 주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나서 집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새끼도 집안에서 낳고 해서 엄마가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 새로 심은 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새로 핀 꽃들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